추석 연휴를 앞두고 민생경제를 위한 추석 종합대책이 발표됐습니다. 경기도는 일환으로 3개 분야 15개 사업에 총 2,359억 원의 예산을 신속 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. 민선 8기 정책자문기구인 경기도 도정자문위원회가 첫 발을 뗐습니다. 이번 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강성천 위원장, 이영주 부위원장 등 11명을 민선 8기 도정자문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. 경기도와 경기도 의료원 산하 6개 병원 노조가 오랜 조정 끝에 노사 합의를 이뤄냈습니다. 김동연 지사는 더 나은 공공의료 체계를 위한 시작이라며 합의 소식을 전했습니다. 경기도가 서울대 시흥 캠퍼스에 보건복지부 글로벌 바이오 인력 양성 캠퍼스 유치를 추진합니다.